여러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씨도 액션씬이 있으셨죠? 저요? 예. 나 때리잖아. 한 대? 아, 예, 있었습니다. 어, 좀. 죽일 김원수 씨 마이크 잡고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아주 무서웠어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저렇게 한 대 치는 건데 뭐 거의 목숨을 걸고 그 정도. 네, 그런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계세요, 김성호 씨가. 저는 뭐 항상 모든 신에 다 목숨을 걸고 때립니다. 아, 네. 무서웠어요 정말. 매 신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걸고 하시고 그때 그 상황을 김홍수 씨가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혜수 저 친구가 이제 한판 뜨자. 그러니까 저희 세력하고 이제 박혜수 씨 세력하고 이제 한판 붙는 거죠. 그 저는 이제 좀 도망갑니다. 예, 도망가는데 갑자기 어느 골목에서 김상호 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못 나올 줄 알았냐? 그러고 이제 저를 한 대 치는 거죠. 그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새벽이었고 2시 넘어서. 그러니까 예, 겨울 중에서도 제일 추운 때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딱 서서 김상호 씨 얼굴을 보니까 아유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쳤는데 이제 김상호 씨가 실제로 복싱을 해서 실제로 예, 그래서 내가 잘못 피하다 맞으면 그대로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얼마나 영화에서 또 리얼하게 담겼겠어요. 예. 안전하게 잘 찍으셨겠지만 가장 추운 날의 공기와 예. 그 액션을 느낄 수 있는 신이 탄생을 한 거네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김홍수 씨가 맞고 김상호 씨가 때렸다라는 게 사실 쉽게 상상이 안 되는데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겠네요. 타짜에서는 제가 형님한테 맞아줄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떠올라서 이번에 아, 그거에 대한 복수였구나. 제대로 복수를 하신 거네요. 그때도 형님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연기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의 반전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홍수 씨는 또 그때 타짜들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김홍수 씨의 타짜하면 명대사가 일품이었죠. 명대사 아직도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대사들이 너무 많아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부터 시작해서 아, 그 애드립입니다. 그거 애드립이었어요? 예예예. 예.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아, 그건 써 있었고요. 어, 그건 써 있었고요. 마포대교 그것은 애드립입니다. 대단합니다. 예예. 예. 그게 왜 탄생했냐면 아니 쓸데없는 얘기는 해도 되나요? TMI지만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조수가 이제 저를 죽이잖아요. 대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꺼내. 그러니까 조수가 이것을 꺼내기 연장을 꺼내기 위한 타이밍을 내가 줘야 되겠다. 아, 그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려고. 그 대사가 나온 겁니다. 나쁜 놈 잡는 법칙 양자 물리학 파이팅! 네, 이것으로 양자 물리학 제작 공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재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실게요. 네, 이것으로 양자 물리학 제작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